들렸다. 아, 그래요? 들렸어요. 아니요, 일본 것 같아요. 아, 들렸어요, 들렸어요. 캬, 누른 김에 더 캬, 더 마이! 반갑습니다. 산자 굽남이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육지비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자, 오늘은 자갈구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갈구이가 뭐냐면, 자, 누가 봐도 이 지금 솥을 이렇게 잘 피워놨죠? 숯이 막 이렇게. 숯이 이렇게 잘 피었을 때 자갈을 꼽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불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 여기다가, 자, 이런 거 꼽아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구우면 5 4 3 2 1 아이 1 땡! 바로 불이 올라오죠. 아이씨, 바로 올라 태우는 순간 이렇게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구워 먹기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갈 한 바게트 네, 이건 이제 괜찮을게요. 다 올리나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또 정말 좋아하는, 자, 그 다음 요것은 뭐냐, 요거는 허여물그리 하죠. 그냥 얘는 뭐냐면 등심 덧살 가브리살이라는 거예요. 자, 올려주고 됐다. 오늘 분량 끝났다. 다 했다. 오늘은 그냥 앉아가 무으면 됐나 이제. 자, 이제 심심하게 뭐합니까? 한잔해야지. 한잔합시다. 뭐하노 이씨. 안 들어봐라. 두 루 와. 야, 이 리필 딱 해갖고 딱 올리 얹히놓고. 자, 스마트폰도 굽네. 아, 이쪽에는 불이 없는데잖아. 불 없는데 괜찮다. 자갈이 어디서 났는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요거 자갈을 그냥 저희 집에 땅에서 그냥 주운 거예요. 주워갖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오고, 혹시나 캠핑 같은 데 가셔서 따라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이 수족관에 까는 건데 인터넷에서 자갈 검색하면 요거 나옵니다. 요거 구에다가 불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구우면 돼요. 자갈구이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럼 잠깐만 비교해드릴까요? 자, 숯을 바로 올려볼게요. 숯 위에 다이렉트로. 자, 이쪽과 이쪽 비교해보세요. 잘 보세요. 3 2 1 올라오죠, 불. 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아니, 이제 약간 비교가 돼요. 아, 그러면서 고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끓음이 묻기 시작합니다. 끓음이. 그러니까 자갈로 다시 덮어. 요만큼 익었죠? 가브리살. 가브리살 이렇게 익었는데 요거 크게 연기 많이 심하게는 안 된다, 솔직히 진짜. 아, 불 올라오네. 야, 이거 올라온다. 자, 이게 왜 불이 올라오냐면 이게 자갈 높이가 너무 낮아서 그래. 요럴 때 이렇게. 자, 리필을 좀 합시다. 아까 거 못 보고 합시다. 분위기 화제잖아. 이 뒤에 냥이들 고기 좀 주고 올게. 고기 요거는 소금간 안 한 게야. 소금간 안 했다. 자, 자, 보세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있는지 목살 한번 볼게요. 오우, 야. 아, 이게 확실히 수족관 자갈이 더 좋네. 이게 입자가 작아서 촘촘하게 좋네. 자, 이렇게 커팅을 좀 해줄게요. 자, 삼겹살을 두툼하게. 자, 큼지가, 이거 뭐, 가위가 약간 시원찮네? 이 가위가 좀 짜증나죠, 이렇게. 요럴 때, 요 소주병. 소주 브랜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요렇게 해주면, 어이구이. 가브리살. 가브리살도 좀 잘라주고. 아, 이 영롱한 이 자갈 돼지구이입니까? 돼지 자갈구이입니까? 야, 이게 뭐 진짜 지인다 아이가. 야, 이 봐라. 조금 아까 10원 보이느냐고 불 탔죠? 아까 다 걷어내고 하니까 탔죠? 야, 이게, 야, 진짜 이거, 야.
요거 단점이 있어. 이렇게 딱 봐봐요. 이렇게 자갈이 붙어옵니다. 아유, 이렇게 떨어지죠, 마. 자갈이 붙어옵니다. 급하게 붙다 보면 자갈까지 씹습니다. 요, 이, 다 나옵니다. 자, 고기를 좀만 더 올려주고. 네, 방소금. 소금 딱 찍어갖고, 이렇게. 와, 자갈구이. 요거는 아부리살. 아! 저 파김치. 아, 파김치 맛이 파김치. 자, 삼겹살에다가 파김치 돌돌 감아갖고. 자.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목살. 자, 목살의 원래 정확한 명칭은 어깨살입니다. 어깨살. 와, 마노 잘 들어라. 고기 익었습니다. 온나 온나 두 루 와. 이 고기 먹을 때 항상 고마워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 서버분이 구워주시는 곳 있죠? 그 서버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직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드리겠다. 드리겠어요. 아니에요. 아, 드리겠어요. 드리겠어요. 그리고 같이 묵어볼 요 어니언 애플 통마늘. 안 탄다. 걔 안 타. 어? 안 탄다 했는데 탔네요. 소금통이 이래 탔었다. 아, 나 진짜 안 탈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잔 묵으면서 소통합시다. 한 병만 먹을게요. 한 병만. 안녕합시다. 자, 두, 루, 와. 이거는 판을 가를 수가 없잖아. 이게 자갈이 좀 시커멓잖아요. 요거를 판 가는 거 인정? 오케이. 한잔합시다. 마노 두루와에. 아, 아따. 오랜만에 어니언 애플. 양파를 베어 먹는 순간 내가 방금 뭘 먹었나? 할 정도로 입이 개운합니다. 좀 앉아야 할까? 봐봐, 내가 보이나? 이게 ASMR이잖아. 안녕하세요. ASMR. 대한민국 힘내라 힘내. 자, 오늘 숯불 시뻘게 피우고 자갈 깔아가지고 이렇게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혹시나 캠핑을 가시거나 이러실 때 요게 뭐 한 800원쯤 해요. 아까 잠깐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부어주면은 세척도 되면서 불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녹화는 마무리하고 2차 생집이더라고 2차 가자! 두 루 가이